팬분들은 전혀 모르는 진짜. 아유, 맞다니까. 점심 뭐 먹을까? 점심이라니 지금 저녁 7시인데 무슨 소리야? 방송하네. 저녁 뭐 먹을까? 아, 저녁 뭐 먹지? 근데 이분들을 보니까 내 기분이 룰루랄라 신나도 돼. 이것저것 신나도 돼. 우리끼리 그냥 신나면 아까 나 백신껏 놀아볼래. 몹쓸 몸짓에 또 반응해주셔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무대를 한번 했는데 그래도 외워주셨다는 거에 너무나 큰 감동이에요. 아니 룰루랄라 보다 보면 우리 웅 씨가 너무 행복하게 룰루랄라 춘데 이게 너무 짧게 나와가지고 맞나요? 혹시 오늘 한 방에서 살짝 길게 보여주실 수 있나 해서. 아 그럼요 그럼요. 오늘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사실 의상이 오늘... 너무 화려하신데요. 아 이거 의상이요? 고추장 식스 한 것 같은데? 제 별명이 맞아요. 아, 진짜요? 고추장이에요. 아 별명이요? 네. 어떻게 별명이 고추장이죠? 롤리 롤리 롤리. 헤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밤 휴방 위원장의 유재필이라고 합니다. 별도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둘, 셋! 썰룩!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AB6IX의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한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AB6IX의 마티형 전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재필이 형의 귀여운 동생 대휘입니다. 잠깐만! 너무 갑자기 눈물이 나는데 우리 우진 씨도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은 걸 하고 이제 저가 딱 말했잖아요. 안녕하세요, AB6IX 우진입니다. 걱정하지 마, 그게 나를 불러도 좋아. 걱정하지 마, 그게 나를 불러도 좋아. 시간의 귀를 막을게. 가마 어떤 곡이죠? 브리드 때 저희가 딥하우스 장르를 가지고 나왔어요. 우리 또 데뷔곡. 네. 네. 그래서 팬분들께서 그래, 너네 사는 집 이름이 딥하우스다. 하우스니까. 네. 그만큼 우리 AB6IX가 딥하우스 장르가 잘 어울린다라는 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이번 가마도 딥하우스 장르로 여러분들한테 찾아왔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이게 깊은 뭐 집인데 좀 설명...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이런 노래를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똥똥똥똥이요? 약간 뭔가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한 느낌의 약간 좀 신나는 그런 청량하면서 몽환적이기도 해요. 그런 느낌이요. 약간 몽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느낌을 느끼셨다면 대부분 딥하우스 장르 곡입니다. AB6IX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 집이잖아요, 딥하우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무도 직접 참여를 하셨잖아요. 한번 제가 배워보겠습니다. 네. 포인트만 그냥 기억하면 돼가지고 네? 여기서 숙이고 있다가 숙이고 있다가 and close your 하면서 그대로 쭉 내려가면 돼요. 오. 그리고 다리 리듬 쭉 가볍게 타주고 and close your eyes. 눈빛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앞을 보면서 눈빛 딱 한번 사서 옷이 너무 매요. 여기서 춤추는 고추장. 춤추는 고추장. Five, six, and close your eye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즉석에서 안무를 한번 어렵다. 만들면 어떨까. 무슨 노래죠 이게? 네, YJP 클라스라는 곡입니다. 제가 안무를 만들었거든요. 이게 원래 큰일 나! 와 너무 힘들겠다. 이게 안무인데. 와, 너무 라이브 어떻게 하세요? 힘들겠다 이거. 따 클라 클라 따 클라 클라 뭐 이런. 오! 이런 클라. 아 이 느낌이 좋네. 아 이거네 이거 맞아요? 찔러주고 그리고 약간 리듬에 변환이 되는 것 좋아요. 여기서 찔러주다가 갑자기 막 이런 거. 오와 이런 거 하나씩 좋아. 멋있다. 오 이런 거. 와와 성공. 형 노래 콩보하러 나오신 거 아니죠? 아 그건 절대 아닌데 걸렸네요. AB6IX 이뻐 아 우진 씨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돼요.
아, 우주치기가 너무 빨리 포기해서. 어, 네, 어. 한 번 더 해야 돼, 한 번 더 해야 돼요. AB6IX 이뽀 음소거 뮤직 퀴즈. 아, 그 답을 줘. 나 내 파트. 어, 정답. 음소거 뮤직 퀴즈. 그러면 정답 맞춰야 되는 게 그 노래 제목과 누구 파트. 누구 파트였는지. 참. 다음에 또 봐요 스윗 굿바이.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줘 땡서 나에요. 다음에 또 봐요 스윗 굿바이. 룰루랄라 다음에 또 봐요 스윗 굿바이. 그죠? 누구? 동현 파트.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줘 땡서 나에요. 전웅 파트 룰루랄라. 정답. 정답. 어? 자, 아, 빨리 이것까지, 이것까지 이것까지. 네, 이것까지. 아, 우진 씨 정확해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룰루랄라 신나보네. 다 룰루랄라네. 누구 파이팅 될까? 아, 그 유진이 그 머리 빙빙 도심 속을 떠나 더러 오일 유진이 파트. 맞아요. 정답. 정답. 브리드 우진 정답. 어. 맞아요. 브리드. 정답. 정답. 브리드 우진 정답. 어. 자, 다음. 어, 잘한다. 아, 불펄업. 불펄업. 불펄업 전우. 불펄업. 불펄업 전우. 땡. 불펄업 대위. 불펄업 대위. 정답. 자, 빨리 빨리. 아, 시력 테스트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안 보여? 뭐해? 아니, 아, 그냥 읽을 립으로 몸으로 말해요가 아니야. 그지, 그렇게 해도 되지. 그지, 어렵지. 아침에 신나는 말 춤을 춰. 춤을 춰. 누구요? 파트를? 아, 그, 그 답을 줘. 나, 내 파트. 어, 정답. 내 파트 정답. 내 파트 정답. 오, 잘한다. 우진 잘한다. 우진 잘한다. 호연진 바보신 파트. 땡! 오늘 종이 뭐야? 오늘 종이 뭐야? 아!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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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기가 쉽네. 그러게. 뭐 하는 거야? 정답! 정답! 이게 그림이 아니라는 대체 뭐겠어? 동현 파트. 정답! 어, 어, 자기 파트 잘 알아.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어! 네, 너무 잘했어요. 세는데. 네, 아, 감사해요. 다섯. 여섯? 여섯 개! 아, 많이 많이 했어. 다섯 개 이상이면 이제 다음 입보로 넘어가기 때문에. 아, 네 개였으면 끝나는 거였어요. 빼고 나. 맨피셜 입보입니다. 그래서 멤버 한 명 한 명 숨겨진 매력을 찾아 소개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도현 씨가 1번이에요. 네네네. 도현 씨의 입보를 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우리 멤버의 입덕 포인트. 대휘 씨는 에비뉴들만 알 수 있는 우리 멤버의 입덕 포인트를 말씀해주시면 되고, 에비뉴들이 아직 모르는 우리 동현 씨의 입덕 포인트를 말씀해주시면 돼요. 우리 누구나 알 수 있는 동현 씨의 입덕 포인트는 뭘까요? 얼굴. 얼굴. 얼굴 맞나요? 대규 이거 대답하기 애매하다. 자, 맞나요? 아이, 맞네요. 아, 맞다. 자, 얼굴 맞다.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입덕포인트 통과. 자, 다음 우리 대휘 씨는 에비뉴들만 알 수 있는 우리 멤버의 입덕 포인트. 동현이요. 깊은 눈. 그러니까 정말 가까이에서 봤을 그렇죠? 때만 보이는 그런 눈빛이 있거든요. 어. 맞죠? 어, 깊다. 아, 예쁘다. 어, 좋아요, 좋아요. 마지막 우리 우진 씨는 멤버들만 알고 있는 팬분들은 전혀 모르는 그죠? 저희가 생각할 때 입덕 포인트. 그죠? 저희들이 생각할 때 입덕 포인트. 왜 무섭지? 거실에서 조용히 해. 속옷만 입고 밥 먹는 동현이 형. 야! 그게 왜 입덕 포인트야? 아, 우진 씨 입덕했어요? 그 모습에? 어, 입덕했습니다. 낯은 아니고 네, 속옷은 입죠. 다리고 네. 뭐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걸 생각해보니까 뭐. 모든 분들이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우진 씨. 그러니까. 네. 세 분 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네. 우리 동현 씨는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웅 씨예요, 웅 씨. 대휘 씨 말해주세요. 음색 깡패. 음색 깡패 인정하나요? 인정합니다. 자, 우리 음색 깡패 한번. And close your eye. 자, 다음. 팬분만 알고 있는. 네. 약간 웃긴 사람? 웃긴 사람! 개그맨, 개그맨. 오, 좋아요. 개그맨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아, 우리 에비뉴 분들을 위해서 한번 오늘 뭐 준비된 게 있나요? 그럼 제가 그 부잣집 초인종 소리 어떻게 보여드릴까요? 네. 그냥 초인종 소리는 네. 띵동, 띵동 이러면 부잣집 초인종 소리는 아! 자, 마지막! 멤버들만! 네, 멤버들만 하는 우리 웅이의 입덕 포인트. 되게 생각보다 허당이에요.
오. 그래서 잘 다쳐서 보다듬어 주고 싶은 사람입니다. 보통 언제 그렇게 허당미가 보여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그냥 막 혼자 가다 갑자기 다치고 부딪히고 이래요. 흥윤 씨 이거 인정하시나요? 인정합니다. 오케이. 에스.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휘 씨인데요. 대휘 씨니까 누가 우주... 인정하는 대휘 네. 입덕 포인트. 네. 너무 쉽죠. 숨길 수 없는 귀여움. 어, 이 앞에 뭔가 단어가 너무 좋다. 숨길 수 없는 감사합니다. 좋아요. 저는 이제 에비뉴만. 네, 에비뉴만 알 수 있는. 저는 그러면 대위에 주체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 앞에가 너무 작사 잘한다. 주체할 수 없어요. 이번에 주체할 수 없으니까 좀 더 약간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인정합니다. 오케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스러움. 자, 만약 우리 웅 씨. 형들에게 보여주는 시크함? 오 있어요? 시크함이 있어요? 저 은근히 저 사실 애교 많이 없어요. 애교는 없이 그냥 사람 자체가 귀여운 거고 오 가만히 있는데 그냥 그 사랑스러움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원래는 시크하다. 같이 밥 먹을래? 안 돼. 형만 먹어요. 아니 형이나 먹어요. 형이나 먹어요. 이거는 그건 불화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건 아니고. 네. 대희야 같이 밥 먹을래? 하면 아니야 형 드세요. 이렇게 좀 멋있게 좀 시크하게. 네. 아 너무 먹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아니야. 전혀. 일단 이쪽. 일단 이쪽. 나도. 같이 먹자. 아 오히려 웅 씨가 그러고. 마지막 우리 우진 씨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현 씨가 1번이죠. 굉장히 카리스마 있을 것 같이 생겼지만 반전으로 귀염귀염한 매력이 정말로 치명적이에요. 우진 씨 인정하나요? 그렇..뭐..네. 지금 나왔어! 굳이 안 해도 돼! 그렇..뭐..네. 섹시한 구릿빛 피부와 멋진 눈썹 산? 아 디테일하다. 그건 정말 인정합니다. 멤버들께서 이 눈썹을 되게 좋아하셔서 이걸 깎는 거 진짜 싫어하세요. 눈썹 미나! 대기실에서 부리는 특급 애교. 대기실에서만 부려요. 인정 못합니다. 인정 못해! 인정! 처음 났어! 나 보여달라고 할까봐 인정 못한 거예요. 아 진짜?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우진이 형이 그 타투 스티커를 여기다가 붙였나 봐요. 뭐 아니라니까 자꾸 맞다니까! 타투 스티커를 여기 붙였는데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나도 했다. 이런 거예요, 계속. 아, 우진 씨가? 갑자기 그렇게 심한 애교를 부려줄 때가 있어요. 아니, 기억이 안 나고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아, 근데 인정할 수 없으면 우리 대휘 씨가 벌칙을 하나 받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 좋아요, 좋아요. 우진 씨가 뭐 하나 추천을 해주시면. 네. 카메라보고 감아. 귀여운 버전. 귀여운 버전. 이건 근데 진짜 어디서 못 보죠. 감아가 딥하우스인데. 전혀. 할 일이 없을 것 같아. 진짜? 아 맞다니까 정말. 아니 그 증거 영상은 없죠? 아 없어요. 그래서 운명의 눈을 가릴게. 아 귀여워. 맞다니까. 오케이 그럼 위 아이돌은 덕후들이 쉬지 않고 빠져들 수 있도록 끊임없이 덕자를 만들어 오늘도 덕후들을 행복하게 만들었기에 이 상장을 수여함. 휴덕방지위원회장 유재필.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덕질을 멈춰선 안 돼. 휴덕방지위원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띠링띠링.